오늘은 해파랑길 4코스 인랑 해변에서 진화 해변을 걷는 부산 구간의 마지막 코스를 걷습니다. 인랑 해수욕장은 인랑은 수려한 송림과 은빛 파랑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랑 방파제 물고기 형상에 조형 등대는 2014년 설치한 풍어기원 낚시 등대입니다. 오늘 걷는 제4코스는요, 인랑 해변에서 진화 해변까지 거리는 좀 상당히 먼 19.9km를 걷습니다. 동해안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코스로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이치를 볼 수 있는 울산 간절곶이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4코스는 부산 구간으로 분류되지만 부산 지역은 인랑 해변과 월레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울산 간절곶을 비롯해 대부분의 코스는 울산 지역에 있어 부산에서 울산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질천인데요. 물이 흐르는 마을에 질맞이라는 데가 있어서 질맞이의 질과 하천천이 합쳐져 질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나가다 보면요, 마트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용하기도 아주 좋겠습니다. 또 잘 보고 또 건너야 됩니다. 또 알바 구간이거든요, 저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런지 고압선이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곳은 봉태산 숲길인데요, 길은 정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산이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군의 경계인 듯 합니다. 능선마루에서요, 이제 부산에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해파랑길 4코스의 부산과 울산 지점이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오는 길을 알면 가는 길을 안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주, 포항을 잇는 광역철도인 동해선 철로가 또 지나고 있네요. 어우, 좌측으로요, 싱싱한 미나리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우, 저 전기선 위로요, 까마귀들이 엄청나게 앉아있네요. 어휴,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봅니다. 국도를 만났습니다. 도로로 가니까요, 상당히 좀 조심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 해수욕장 12.3km가 남았네요. 해파랑길 갔다 보면 식당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쪽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대로 식당집에서요 바로 우측을 하셔야 됩니다. 직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정표에 상가 사이길 지나 좌회전 이런 말도 써질 거네요. 상당히 친절합니다. 1.4km 앞 실리 교차로로 지나셔야 되는데 도로 횡단 시 주의해라고 또 친절하게 또 써져 있습니다. 해파했으니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동그란 부분만 얘기해 보이네요.
해맞이로가 있는 칠리 삼거리를 또 건너갑니다. 뽕나무 식당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진행을 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월 원자력 본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실리 교차로 왼쪽 편에는요, 곰솔 보수 고목 두 그루가 엄청난 유형을 자랑하고 있네요. 실리 마을 해가 나가요. 실리 해센터 지나면 좌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카바사이 오솔길을 건너서요, 언덕을 내리면 바닷가로 또 진행을 합니다. 실리 해변을 지난 후부터는요, 길은 바닷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해파랗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인공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해변을 걷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동해안 자전거 길과 또 함께 합니다. 이정표가요, 바람에 다 날려서 부서지고 서생중학교 방향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세월 원자력 본부가 있어서 드론 비행 금지구로 설정이 됐네요. 이제부터요, 약 3.5km 해안길 따라서 간절곶까지 직진을 합니다. 나사 해수장에 왔는데요, 아담한 해수장으로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육각 모래가 해수욕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육각 모래는 몸에 잘 달라붙지도 않고요, 묻었을 때도 톡톡 털어내면 흙먼지가 하나도 남지 않는 신기한 모래라고 하네요. 이 길은요, 밤에 걸어도 야경이 상당히 멋있겠는데요. 어우, 머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흔들바위처럼 바위 하나가 딱 떨지 않고 붙이고 있습니다. 상도에 도착했는데요, 거상 잉어빵이라고요, 엄청나게 맛난 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직접 또 이렇게 파서 삶아가지고 또 만드신답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 멀리 이제 감자루와 등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울산의 해돋이명소인 간절곶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절곶은 먼 바다에서 간절곶을 바라보면요, 긴 간지대, 대나무로 된 긴 장대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요, 강릉 정동지, 포항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출 명소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해돋이 명소입니다. 저 멀리 저희 도착 지점인 명성교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뻥튀기 멜리베티 아저씨가요 뻥튀기를 막 주십니다. 예심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주. 이제 간절곶을 뒤로 하고요, 송리 숲으로 이어져 있는 나무 데크길을 오르내리면서 송정 해변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크길이 상당히 멀기도 한데요, 높낮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풍경한 전경인데요, 사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텐트 쳐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낚시하기도 아주 좋은 장소네요. 이곳에 있던 철렁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다리 공사를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 해수장인데요, 이쪽은 지금 공사 관계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대바위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진화 해적장에서 소개 마을로 가는 해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들을 통틀어 대바위라 하는데 공원을 만들고 바위 이름을 따서 대바위 공원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진화 출렁다리입니다. 진짜 출렁처럼 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요, 이제 진화 해적장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조명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화 해적장은 수심이 얕으며 뱃사장이 높고요, 바닷물이 맑아 피서지로 적합한 곳입니다. 해양관과 만나는 곳에서는 담수욕도 즐길 수 있고요, 간만에 차가 커 썸물 때면 앞바다에 있는 명성도까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파랑길 4코스는 명성도 앞에서 끝이 납니다. 명성도는 진화 해수욕장 팔각정 전면에 위치한 무인도인데요, 매미가 많이 울어 유리한 지명으로요, 신선이 내려와 놀았던 섬이라고 하여 명선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